그런 물을 풍선에 넣고 터뜨리면 강한 응집력 덕분에 터지는 순간 풍선의 형태를 유지하는 물. 반짝반짝 물방울들이 뭉쳐있는 게 보석같이 예쁘네요. 그렇다면 물에 녹지 않은 성질 때문에 늘 물 옆에 붙어 다니는 환상의 듀오. 물과 기름에 기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기름은 대체로 물보다 점성이 강하죠. 점성은 유체 흐름에 대한 내부 저항을 말하는데요. 기름은 물보다 저항이 커서 흩어질 때 더 오래 뭉쳐있게 되는 거죠. 물에 비해서 식용유의 표면이 더 매끈한 게 보이시나요? 이번에는 일반 식용유보다 훨씬 더 점성이 강한 마요네즈를 준비해봤는데요. 마요네즈는 식초와 기름에 유화제를 첨가해서 만든 반고체형 소스죠. 시큼하고 고소한 맛으로 사랑받는 마요네즈도 사정없이 한번 터뜨려보겠습니다. 와, 곰 같기도 하고 찰떡 같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흐트러짐 없이 원래 형태를 유지하네요. 그렇다면 물과 기름을 섞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물질, 세제를 물에 불어 풍선에 넣고 터뜨리면 어떤 그림이 초고속 카메라에 담기게 될까요? 세제는 한 분자 안에 친소성과 친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만나는 면에서 활성화되는 물질인데요. 세제가 물에 녹으면서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추게 됩니다. 보이시죠? 순수한 물에 비해 세제가 녹아있는 거품물은 서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팍 터져버리네요. 시원하고 알싸하게 탁 쏘는 탄산음료.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으로 눌러서 물에 녹인 액체인데요. 이걸 풍선에 넣은 뒤 터뜨리면 어떻게 될지 예상이 되시나요? 풍선에 갇혀있던 탄산들이 순식간에 사방팔방으로 가출을 해버리네요. 영상 너머로 톡 쏘는 탄산의 기운이 느껴집니다. 마지막으로 액체가 아닌 기체는 풍선이 터지면 어떤 모습으로 흩어지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자, 그래서 풍선에 연기를 불어넣어봤습니다. 역시나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군요.